모든 죽음이 다 가슴 아프겠지만 현재까지도 적응하기 힘든 현장들이 있나요? 저는 아이들이 죽은 현장에는 일을 하러 가지를 못해요. 어른들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네. 게임 때문에 빠져가지고 집에 두 아이를 두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엄마가 있었어요. 밥때가 돼가지고 왔더니 애가 죽어있었던 거죠. 네. 애들은 보면요,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괴롭힌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자꾸 칭얼대고 울고 그러니까는 시끄러우니까 이 베개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식사로 죽었던 거고. 네. 그때 그런 현장들 때문에 그런지 현장에 가서 아이가 죽은 곳이면은 일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아이가 그렇게 된 현장 같은 경우는 못 가신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가슴 아프지만 매일 가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힘든 현장이 있어요? 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요즘에도 그런 현장이 있어요? 아, 뭐 얼마 전에도 수원의 세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런 현장 한두 번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언론에 노출돼서 그렇지 40, 50대 중장년층들이 다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매일 그런 현장들이에요. 집에 쌀이 한 톨이 없어요. 김치도 네. 없고. 왜 그분들이 굶어서 돌아가시냐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건설 경기가 다 붕괴가 됐어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재값은 올랐지 결국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그 40, 50대들이요. 그분들은요, 편의점이나 커피숍에 알바도 못해요. 아예 안 써요. 저부터미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안타까웠던 상황 중에 하나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셨던 남매분이 함께 사셨어요. 반지하방에. 그 남동생이 희귀병으로 병을 앓다가 누님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원비를 댔고, 너무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같이 두 분이서 동반 하셨어요. 그분들이 7개월 만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 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반지하에 습이 올라오니까 계속 그게 네. 쌓여가지고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네. 집주인분은요 네. 이미 보증금에서 월세로는 다 빠져나간 지 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힘든 시기라 굳이 우리 세입자들 그런 얘기를 하면 더 힘들어할까봐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을지언정 좀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배려들 때문에 오히려 더 늦게 발견이 되고 그분들의 죽음이 좀 세상에 늦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분이 BTS 팬이었어요. 나이는 시운이 넘으셨는데 항상 그런 동생 같은 친구들 이렇게 사진들 모으고 BTS 굿즈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몇 박스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소곱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사실 돈으로 맛있는 걸 사드시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일이 끝나갈 때쯤에 아, 이분이 이 세상을 살게 하고 힘의 원동력이 됐던 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굿즈를 보면서 힘을 내고 삶의 의지를 그곳에 기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안타까운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보험도 제대로 안 되고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고 이런 케이스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질 않아가지고 좀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럼 이제 돌아가신 현장의 냄새가 굉장히 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에 붙기도 해요? 그게 씻으면 괜찮은데 제가 어느 정도로 테스트를 해봤냐면 샤워를 하고 나와서 집사람한테 내가 코 세척까지는 다 하는데 귀 세척은 안 해. 귀에서 혹시 그 냄새가 나나 봐. 네. 귀 속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 정도예요. 냄새가. 아, 냄새가 난대요? 귀에서? 네.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명절 때 갈 데가 없다고 너 시골 내려가니까 며칠만 너네 집에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나 시골 갔다 오는 동안 5일 동안만 집에 있고 내가 오기 전에 너 제발 나가줘. 넌 마지막이야. 이랬는데 그 남자친구가 복수를 하려고 그 집에서 돌아가셨던 적이 있으세요. 와. 그랬는데 그 여자 의뢰인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한 옷들도 있었고 그런 옷들을 좀 말려서 세탁을 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마 괜찮을 겁니다. 저희 작업복은 바로 빨면 괜찮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단 말려서 세탁소에 갖다 줬더니 세탁소에서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세탁을 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냄새가 나더라. 냄새가 배면 그렇게 잘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그 현장을 나가면 유품정리사 특수청소 일은 더 직업병이 뚜렷할 것 같아요. 이게 일상생활인데 미치는 영향
영상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배기음 소리만 들어도 전 단기통이다 이기통이다 대충 몇 cc다 이렇게 네. 다 알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도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냄새만 맡아도 대충 알아요 한 며칠 정도 되셨겠다 그런 직업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딜 지나가다 그런 비슷한 냄새만 나도 이거 뭐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이렇게 와 근데 진짜 만약에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장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 현장을 새별님이 지나가면 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들이랑 캠핑을 하라고 왔는데 그 동네에서 그런 냄새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런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광우병 때문에 그곳에 소들을 이렇게 묻었던 곳이더라고요 단백질이 부패될 때 나는 냄새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동물이 죽었을 때도 냄새가 비슷하고 그래서 좀...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새별님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서 내일 현장에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이게 심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아요?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가 힘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지갑 하나만 주어도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물며 그 사람의 집을 정리를 하는데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최근에는 무슨 병이 있어서 얼만큼 병치레를 하고 이 사람의 젊은 시절 꿈이 뭐였는지조차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어떤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나요? 스트레스가 극한에 오게 되니까 오히려 식구들을 스트레스 주게 되고 무슨 말만 하면 너 나중에 그러다가 이렇게 아빠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네. 그게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극복을 하는 게요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을 때 그런 게 극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많이 극복이 됐어요 지금은 그럼 그동안 힘든 거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극복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나가실 때마다 다지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들이라는 게 행동으로 좀 옮기게 되는 것들인데 돌아가신 분이랑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를 제가 알아주는 거죠 이렇게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본인이 성격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사시지 이게 뭐예요 이런 쓴소리도 좀 해가면서 항상 마지막에도 자 제가 오늘 마무리 잘 해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데 가셔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러면서 항상 인사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네. 그런 마음들로 항상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만나기 전에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와닿는 느낌이랑 지금 유품정리사라는 말이 와닿는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방금 이 말 때문에 유품정리사라는 게 제 일련의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의 인생을 정리해주는 마감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매일 그렇게 대화를 하시고 위로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가끔은 영혼의 존재 같은 것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눈에 꼭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른 세계 그곳에서 또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위로도 해드릴 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그분들을 위한다는 얘기보다는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오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이 너무 편안해져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매일 죽음을 맞닥뜨리는 유품정리사로서 네. 죽음이란 건 어떤 걸까요? 유품정리를 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네. 이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면 가족들한테 어떻게 했을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한테 못해준 말 사랑한다는 그런 행복의 표현들을 많이 해주고 갔을 것 같은데 내 가족들한테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라는 이런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고 가는 게 웰다잉 하는 법이고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항상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죽음을 고민한다던가 아니면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당장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금방 바뀌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찾아가서 나 죽을 것처럼 힘든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누구나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단순히 어떤 유품정리사가 하는 그런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외롭고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감싸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